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얼티메이트 발키리와 랜덤부스터 27의 한국 정식 발매 제품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저 어디쯤 있을라나. 아, 여기 있네요. 자, 랜덤부스터 27과 얼티메이트 발키리. 자, 얼티메이트 발키리는 아직 패키지를 한글화시키지 못한 상태로 등록을 마쳤는데, 빨리 발매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패키지가 한글화돼서 이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좀 늦다 보니까 아직 패키지 한글화까지 맞춰서 올리진 못했나봐요. 자, 제품 등록은 얼티메이트 발키리로 등록해놓고서는 또 이제 상품 낼 때는 얼티밋 발키리로 출시하려는 모양입니다. 얼티밋 발키리의 얼티밋이라는 영어 단어는 일본식 영어 단어죠. 자, 영시롭도 참 언제는 이제 얼티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또 어떨 때 번역할 때는 또 이제 얼티밋이라네. 또 기준을 잡아야 될 건데, 저도 얼티메이트 리부트 뭐 그런 식으로 발음하길래 얼티메이트 발키리로 출시할 줄 알았더니. 자, 랜덤부스터 27 같은 경우는 뭐 바뀌는 건 없을 거고, 아마 드라군과 페가시스가 한국 로컬라이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쪽도 아직 한글화 작업을 진행해 놓지는 못했나봐요. 드라군 V2와 갤럭시 페가시스는 아마 한글 명칭으로 바뀌고 스티커까지 변형돼서 나올 겁니다. 이 기세면은 정말 빨라도 3월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프로미넌스 발키리 같은 경우는 정식 넘버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비제로제로 제품은 아니지만 요즘 영시로 파는 거 보면은 프로미넌스 발키리까지 출시를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바로 이제 4월부터 신시리즈를 시작할 건데, 또 여태까지 했던 걸 보면 신시리즈 제품은 일본과 텀이 나지 않게 빠른 출시를 할 텐데, 프로미넌스 발키리까지 같이 출시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